0588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KTZ입니다. KTZ는 동사는 2001년 6월 27일에 KT의 114번호 안내 서비스 사업이 분사하여 설립되었으며 2010년 12월 17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동사는 KT 고객센터, 114전화번호 안내 사업, 지역광고 사업, 우선번호 안내 서비스, 및 컨택센터 사업, 유통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직어인터넷, IPTV, 인공지능 TV 기가진이, SMB 상품 등 다양한 서비스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2001년 6월 KT의 114번호 안내 서비스 부문 분사로 설립되었으며, KT 고객센터, 114전화번호 안내 사업, 지역광고 사업, 통신유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부문별 매출 구성은 114번호 안내 및 KT 고객센터 사업, 유통사업, 컨택센터 사업, 우선안내 사업, 기타 사업으로 114번호 안내 및 KT 고객센터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 대시 2020년 12월 114번호 안내 서비스 부문을 무선전화번호, 안심번호, SNS, 홈페이지 등 고객과 사업주에게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통합연결정보 사이트로 개편하였음. 재무 대시 광고 서비스 판매가 부진하였으나 KT 고객센터 및 일반 컨택센터 운영 수익 증가와 KT의 유무선 상품 등의 판매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 대시 유원가 구조 저하에도 매출 성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영업수지 개선으로 순이익률도 상승. 대시 엘리베이터 내 부착된 모니터로 제공되는 광고 서비스 타운보드 TV 매출 본격화, 컨택센터의 신규 거래처 증가 등으로 매출 성장에 이어갈 전망. 2023년 2월 24일 기준 장마감 KTZ의 시가총액은 147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KTZ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690위입니다. KTZ의 상장 주식수는 3480만 2천 주입니다. KTZ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KTZ의 퍼은 5.39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4.3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5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71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90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4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78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66배, 641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84%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38번지억 원, 90억 원, 14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92번지억 원, 74억 원, 249억 원입니다. KTZ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92번지 63%이고 유보율은 1058.06%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23.61이며 전일 대비해서 15.48-0.6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8.88이며 전일 대비해서 4.40-0.5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TZ의 2023년 2월 2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4,22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4,325원보다 1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4,225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과 같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특별한 힘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KTZ의 종가는 4,225원이며 주가가 KTZ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KTZ의 종가는 4,225원이며 주가가 KTZ의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9%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KTZ는 거래량 399만 7,800한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만 7,430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10만 5,226주, 미래에셋증권에서 46만 9,022주, NH투자증권에서 35만 8,355주, 홍콩 상하이에서 29만 3,007주, 한국증권에서 28만 572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26만 9,013주, 미래에셋증권에서 51만 3,086주, NH투자증권에서 33만 9,915주, 한국증권에서 32만 6,300주, 삼성에서 28만 9,722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65만 7,095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9,917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KT즈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